한국 음식 엄청 그게 생겨 크레이. 먹을까지. 10개월 전에 우리가 가자고 했잖아요, 형이랑. 그죠. 그리고 나름 연습도 많이 했고. 그죠. 근데 막상 시합을 뛰어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거. 사실 우리가 첫날 경기, 둘째날 경기 클래스별로 갈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그거를 놓쳐서 첫날 모든 걸 다 때려붙고 우리는 당연히 기본 클래스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마지막, 그러니까 마운틴 레이스에서 정해진 걸 보고 제일 많이 그게 실망스러웠지. 내가 체력 안배라든지 그런 걸 전혀 못했으니까. 그 기초 체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투어하고 술 먹고 투어하고 술 먹고 그게 근데 난 진짜 내가 영상으로만 보고 사람들한테 들었던 시투스카이 레이스가 아니었어, 사실은. 쉽다고 많이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 소문이 나 있는데 진짜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돌을 진짜 본 적이 없어. 이게 어떻게 돌돌 바위, 돌돌 바위. 평지를 못 보니까 평지가 없으니까 평지가. 첫날 4포인트, 5포인트까지 진짜 쉬웠지. 근데 거기서 실버 욕심 낸다고 달리다가 거기서 나는 체력 소진. 왜냐면 내가 꼴찌에서 저기 세 번째로 출발했잖아. 그래서 이제 체력 안배를 제대로 못한 거지. 아 근데 재미는 있었어. 마운틴 레이스 때는 체력도 있고 하니까 막 제끼고 막 가는 재미가 진짜 있었는데 우리 한 작가도 얘기한 것처럼 기초 체력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나는 앤드류 입문해서 이만큼 체력을 쓰고 이만큼 고통스러운 거는 처음이었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고 근데 너무 배운 게 많고 진짜 값졌어. 아니, 나는 진짜 하나도 여한이 없어. 내년에 무조건 오지. 그러니까 내년에 무조건 와서 그러니까 매년 한 단계씩 올라가서 영원히 골드는 못 가겠지만 매년 한 단계씩 올리는 게 나의 목표지. 아무거나 들어와. 아무거나 들어와. 가만 있어봐. 아 근데 그 질문 좋은 것 같아. 손 괜찮고? 손 한번 봐봐. 부동산 있으면 족발이라고 흔히 안 했냐? 난 내 손 이렇게 약한지 몰랐어. 아, 나는 넘어져서 다친 줄 알았어. 전 제 손 이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여기도 지금 뻘겋게 올라왔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 다 그랬죠. 근데 여기만 그런다고 여기까지도 족밥이에요. 족밥이라고. 아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바꾼 거지 이제. 핸들바 부러지지 않았어? 이렇게 꼭 지르는데. 뽑은 거. 궁금한 거야. 얘기해봐. 미치게 했을 때 프로도 타는 거 직관했잖아. 어땠어? 말하면은 뭐 똑같이 의미 없지. 근데 나는 아 정만수가 비치에서 족밥이구나. 나는 확실하게 프로도, 느꼈지. 프로 탄 거? 뭐 프로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세 발이 피도 안 되지. 근데 뭔가 우리의 영역이 아닌 다른 사람인 걸 내가 좀 느꼈지. 근데 나는 사실 장애물에 대한 겁은 없거든 별로. 그냥 잘 넘을 수 있고 잘 넘으니까. 근데 진짜 영상으로는 우리가 엄청 많이 봤는데 처음이잖아. 근데 형이 영상 찍은 거를 우리가 또 보고 우리가 또 직접 봤잖아 또 영상을. 틀려. 속도감이 완전 달라. 그냥 아마 영상을 보면 뭐요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지는 정도네. 그럴 텐데 거의 미사일이야. 그러니까 미사일이 잘 탄 애들 12명 탈 때는 12발이 딱 뛰는데 그치 12발이 한꺼번에 나가 12발이 날라가는데 맞아.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지. 근데 형은 비치에서 너무 못 타더라 진짜. 아 산에서는 형이 좀 타는 거 인정해. 근데 비치에서는 아예 게임도 안 되지. 뭘 게임도 안 돼. 게임이 됐냐? 야 4시간 타는데 30분 차이 났는데. 근데 네가 얘기해서 30분이면 몇 발 떨어진다고 그치? 아 근데 형 비치에서 얼마 차이 났어?
30초. 비치에서. 30초. 2분짜리, 아니, 2분짜리 코스에서 너랑, 아니, 너랑 나랑 이래. 2분짜리 코스에서 형이랑 나랑 그 29초 차이 났으면 어마어마한 거지. 아, 25초? 비치는 인정. 장애물은 뭐. 난 일단 그 브루드가 달라. 모독으로 스피가 또 흐르기 때문에. 우리 3일 동안 시합되었잖아. 어. 그냥 총평. 3일. 느낌. 총평. 일단은, 그, 바이크에 대한 이질감은 난 없었어. 이제, 아, 3일 동안 타면서? 렌탈하는 바이크에 대한 이질감은 난 없었어. 원래 나는 어떤 바이크를 주던 불평불만 안 해. 그 바이크를 박스를 까서도 그 KTM 본사나 누가 딱 그 세팅해준 그 세팅값 그대로 뭐 만져봤자 그냥 브레이크랑 클러치 위치 정도만. 그러니까 내가 무딘 거지. 이건 자랑이 아니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내가 되게 무딘 건데 그거에 대한 불만은 일단 없었고 일단 언어의 장벽도 좀 있었는데 철형이 좀 풀어주시긴 했지만 내가 이제 좀 빨리빨리 못 알아들어서 좀 답답한 것도 있었고 레이스로 들어가서는 투어 때는 사실 아 큰일 났다 이거 세상 돌이 다 움직인다 여기서 큰일 났다 전 세계 돌이 여기 다 전 세계 돌이 여기 다 있고 야 세상 돌이 여기서 다 움직이고 있다 큰일 났다 이거 맞잖아 그 첫날 그 터키 친구들 트리케 친구들 쫓아가고 우리가 또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랬는데 사실 나는 비치 레이스 때 다치면 안 되니까 사실 거기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로. 거기서 사실 뭐 다친 사람도 있으니까 실제로 다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점프하다 잘못 떨어지면 다치는 거고 밟히고 그러면 다치는 거니까 근데 포레스트에서는 사실 좀 자만했어 다 좀 약하구나 아 여기가 전체적인 포스가 좀 좀 약하구나 그리고 내일은 분명 집에 가는 날이니까 살살 타고 태우겠지 완전 잘못된 생각이 그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지 그거는 다음날 더 죽이네 그리고 어쨌든 나는 계곡에서 이렇게 사진도 다 찍었어. 왜냐면 나는 계속 가다가 병이 형도 보고 지석이 형 보고 나 찾는 사람 없는 거야 형들이. 그래서 나는 앞에 아 진짜로 나는 가다가 계곡에서 사진도 찍고 갔어. 몰라 이게 여유라 그러면 여유고 오피셜 애들한테 이거 난 이렇게 난 찍어달라 그랬어. 나는 이렇게 난 이렇게 찍어달라 그랬어. 내 핸드폰으로 찍어달라 그러고 이거 보세요 형님. 난 형들을 막 찾고 있는데 없는 거야. 분명히 백숙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 백수집에 형들이 없는 거야. 나는, 난 요렇게 다 사진 다 몇 컷을 찍었어요. 실제로 백수집이 아니죠? 여기 밑에지, 바로. 식당이야, 식당. 백수집은 아니죠. 우리 아니야. 백수집이라 그냥 레스토랑이라 하는 건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다 찍고 갔어요, 이렇게. 아, 예. 근데, 왜냐면 나도 왔다 시트 스카이. 뭐, 사진으로 남기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마지막에 깔딱 그 이 나무 그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를 남들 다 올라가고 나도 그냥 쑥 올라갔는데 거기서 바이크 안 가는 거야. 딱 그 클러치 스베라는 느낌이 확 나는 거야. 어? 내가 클러치를 태운 적이 없는데 클러치가 왜 다 탔지? 근데 탄 냄새도 안 났어. 이게 희한한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거기서도 옵션이 내가 딱 섰는데 운 좋게 그 나무 사이에 내 부츠가 딱 껴가지고 멈췄지 안 그래도 뒤로 떨어졌으면 저는 물론 완전 그 깊은 물로 퐁당이지 그냥 이유 없이 퐁당이지 근데 옵션을 잡아잡고 올라가갖고 거기 5포인트 피니쉬 우리 놀던데 거기 이렇게 계곡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림락이 풀려있더라고 풀려갖고 타이어하고 그 림이 이제 이탈을 한 거지 이제 뭐 흔치는 않은데 풀릴 수가 있긴 있어 그래서 현지인이 사진도 여기 있어. 현지인이 한 10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발로 막 걷어차고 막 가라고 막 해주더라고. 봐봐. 이거 이렇게 해갖고 다 해주더라고 현장에서. 근데 쏘리브로 그러더라고. 미안하다고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나 표정이 짜증이 잔뜩 나 있어. 도와줘서 고맙긴 하지만. 네, 안 되니까. 그래서 아 여기 5포인트는 올라가야 브론즈라는데. 바로 앞인데 못 가잖아 형. 형 그 타이어로 올라갈 수 있어? 못 가지. 못 가. 폐죽에도 못 가. 그래서 빌리볼트 가도 안 돼. 안 돼 안 돼. 빌리볼트 할아버지 와도 안 돼. 할아버지 내 기운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생각을 했어. GPS를 들고 뛰어 올라갈까? 생각을 막 했죠 이제. 했는데 안 돼.
그래서 간절했구나 5포인트까지 가. 어 그럼 거기는 가야지. 뭐 왔으니까 가야지. 나는 시간도 사실 좀 여유가 내가 시간을 물어봤을 때 여기 찍은 사진 찍은 시간이 있잖아. 12시가 조금 넘었거든. 형이랑 나랑 한 30몇 분 차이 형이 그 카톡방에 사진 올린 거랑 보니까 한 30몇 분 차이 나더라 갖고 이제 한 40분 차이 나니까 아 빨리 가서 만수 형이 어디서 지금 지나고 있다니까 가서 물이라도 줘야겠다 생각하고 왜냐면 형들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코스로 쫓아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어쨌든 가보려고 막 하는데 안 가 바이크가 짜증이 여기까지 터진 거야 나는 그래갖고 그 바이크를 타고 그 도로로 내려가 이제 그 우리 이제 붓기길로 내려갔어 한 100, 한 2, 30km 땡겼나 봐 형 우리 경찰한테 잡힌 데 있지 거기서 100 아, 거기까지 내려갔어? 거기 지나서 갔어 형이 거기서 거기 쫙 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한 100, 한 3, 40km 땡겼나 봐 우와! 하고 갔더니 탄력이 붙어 차가 어? 이상하다? 하고 이제 섰어 흙바닥 가갖고 다시 2단 놓고 스타트를 왁 했더니 차가 왁 가는 거야 어, 뒤로 보니까 이게 팽창이 돼갖고 들어왔더라고 걔네들이 조여주긴 했거든 연장으로 옵션들한테 연장 달라고 걔네가 조여줬거든 사실 나는 정비에 대해서는 무지하니까 그걸 줘야 되는 건지 풀러야 되는 건지 사실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왜냐면 정비는 무조건 메카닉이 나는 타기만 나는 원래 이런데 외국 경기를 나와보니까 나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돌려서 가서 옵션으로 막더라고 갖고 나는 여기 체크포인트 5라고 GPS 이렇게 보여주니까 가래 가갖고 거기만 치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이미 거기서 나 이게 말이 짧지만 두 시간이 이제 거기서 놀아버린 거니까 그래서 뭐 아쉽네 뭐, 아니 아쉬운데 그냥 내 그것도 내 뭐 실력이니까 그것까지랑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게 첫 경험이라서 그래 어쨌든 3데이 세 번째 시합 때 성적이 어쨌든 우승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치?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출발수만 컬링파이 원선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 출발 수준 그치 네가 봐도 나도 마지막이 하이라이트 나도 뭐가 나도 뭐가 섞이는 줄 알았는데 섞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퀄리파이 근데 중요한 건 작년까지는 포인트를 합쳤대 체크포인트를 작년까지는 분명히 합쳐가지고 그게 체크포인트 합쳐서 5개가 브론즈 8개가 실버 이렇게 합쳤는데 올해 운영진이 그걸 바꾼 거를 터키 사람들은 알으면 우리 살림대회 하면 다 알잖아 근데 이게 해외에서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잘 정보 전달이 안 된 거야 만수 형, 비치에서 도저히 나한테 안 되겠어? 이거 하나만 써도 되겠는데? 형, 아 비치에서 나 도저히 안 되냐고? 아동용 아니잖아, 술 먹어도 되잖아. 아동용 아니죠? 비치에서는 안 되겠더라고. 개 빠르고? 아니, 빠르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좀 한 끗. 잘해서 저기 빠르고 인정하고. 형도 하나 했어 이제 하나 남았어. 형도 그 어쨌든 시트스카이 오게 되면서 감사한 분들 한번 유명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야 그거 나오지도 않아. 재미 없어 그런 거. 딴 거. 안 봐. 아 그런 거. 솔직히 골드 딸 줄 알았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거기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 아. 그치. 내 실력 정도면 나는 골드 갈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했지. 나는 했지. 골드는 사실 생각 못 했고, 난 실버는 따겠다. 나는 골드 꼴찌 정도는 생각은 했지. 솔직히. 근데, 진짜 택도 없었어. 진짜 실버도 택도 없었고, 실버도 간신히 막 30몇 분 남겨놓고 겨우 들어갔고, 택도 없었어. 울었어. 나 진짜 울었어. 피니시에서. 너무 막 미안하고 분통하고. 그래서 혼자 막 울고 있으니까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랑 막 쳐다보고 그래서 민망해서 막 물옷으로 얼굴에 막 물 뿌리고 그랬어. 뭐 들어가서 저기 닦는 척 했어. 진짜로 그랬었어. 근데 역시 세계의 벽은 높아. 아, 높아. 아예 안 돼. 더 연습하면 돼. 그 세계 탑 100은 탑 헌드레드는 사실 걔네들은 거의 직업도 없고 직업인 거야. 이거지, 탑 헌드레드? 진짜 열심히 하면은 탑 헌드레드는 뭐 가능성은 있지. 근데 탑 10은 인간계가 아니고 진짜 신들이야 신. 도저히 뭐 네가 5년을 이렇게 탑 10은 안 되고. 안 돼요 형. 아이. 탑 100을 목표로. 탑 100은 근사하니까 근사치니까. 이번에 사사키도 탑 100
들어갔지. 96위 했으니까. 96 해서 사사키가? 그래도 그래도 포인트 형이랑 똑같아. 사사키랑 형이랑 시간 차이가 30분? 30분이 같더라고. 그 살림 때도 걔랑 나랑 30분 차이가 나고 이번에도 30분 차이 났더라고. 근데 걔 잘 타는 거야, 엄청. 잘 타는 거지. 나보다 훨씬 잘 타는 거지. 30분이면은 포탄이 몇 개 떨어져? 3,500 발이야. 잘 타지. 한국에 있는 우리 그 형들, 동생들, 친구들한테 시투 스카이 형이 얘기하면. 아, 시투 스카이. 나는 남기 형이 솔직히 가는 거 부러워했는데 여기 오니까 더 부러워졌어. 왜냐면 더 많은 시합, 더 많이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명거리 형, 이제 말렐리 위주로 나가고 남기 형, 규호. 근홍 형도 이제 한 번씩 나가고. 저 돈 써가면서 왜 나가나 나는 살지 이런 생각했었어. 나보지 말고 앞을 봐. 그랬는데 와, 한 번 딱 나왔는데 와 이거 이 돈 써서 오는 게 맞구나. 진짜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 많이 느꼈어. 경기 운영 내용도 좀 배울 만하고 난 되게 폰더 미흡한 것도 있었는데 폰더 사용하는 거랑 스포티디 스포티디의 스케줄 딱 해서.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라인 띠방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잘 GPS를 볼 일이 없다. GPS는 그냥 확인용 진짜 GPS 게임이지만 채점용 볼 일이 진짜 없었지. 헷갈리지도 않았고 헷갈리는 구간은 진짜 한 군데? 한 군데? 거의 없었어? 성 통나무로 겨들어간대. 그치. 근데 통나무로 겨들어간 애들을 돌려오라고 하지 않고 좀 더 고생스럽게 보내는 거지. 사실 이 오른쪽에 길이 있는데 오른쪽에 쉬운 길이 있는데 그걸로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되게 고생스럽다. 바이크 그런, 뛰어가지고 스타트부터 지나갔더니 그런 길이 많으면 약간 밀어찾기 느낌이었을 텐데 그냥 그런 건 이벤트로 한두 개였어. 없었어. 운영 방식이 좀 우리나라가 이제 배울 게 우리가 배울 게 많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국 사람도 오라고 할 거야? 어 이건 무조건 와야 돼. 와야 돼. 보고 봐야 돼. 보고 배우고. 아니 나는 최고는 그거야. 이 직관을 했다는 거. 프로들 비치 레이스가 사실 FIM 그 랭커들은 예선전도 안 뛰잖아. 걔네들을 위한 시합이잖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제일 보고 배울 게 제일 많았던 그거 아니냐. 우리가 시합 뛴 거보다 그거 본 게 이게 말이 돼. 이 녹광을 너랑 나랑 끌어서 겨우 이렇게 나는데 그거를 나 녹광 그냥 넘어갔어. 나도 넘어갔어. 나 넘어갔는데 나도 다 찍혔어. 나도 있어. 아니, 있는데 걔네처럼 넘지는 못하잖아 우리가. 앞바퀴 가운데 아니, 뒤에 다 긁으면서 넘어가잖아 우리는. 아니야, 그 정도는 점프했어? 점프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배고픈가 봐. 근데 안주 안주. 그게 참 난 너무 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거야. 그 비치 레이스를 직관했다는 거. 형, 가비스랑 저녁도 먹고 그죠? 다 했어! 다 했어! 빌리볼트랑 사진도 찍고 그죠? 아, 난 빌리볼트하고 마녀랑 사진 남긴 게 너무 뿌듯해. 웨이드 형 존나 잘생겼어 진짜. 자비스한테 밥도 샀고 형님이 또 그죠? 아,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자비스한테 깻잎 선물 받았잖아. 깻잎 잘못 써가지고 자비스한테 깻잎 선물 받았대. 그래서 나 영상 보니까 자비스 나랑 같은 깻잎 끼고 있더라고. 아체비스? 어 아체비스 흰색. 아체비스 몬스터 MX에서 판매합니다. 선물 받았어? 나 스포선수였으니까. 나 지금 받았냐고. 어 마음으로 받았어. 마음으로? 앵무야 보고 있나? 조금 뭐 너무 고생들 하셨고. 이거 마이크 좋다 형. 거꾸로 다른 거? 하나, 둘, 셋. 하이!